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우리 나연쌤 주말 동안 뭐 하셨나요? 아주 시원한 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왔어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강! 나연이? 아, 닮았지만 좀비? 땡! 아, 공룡이잖아요, 공룡. 공룡아. 네, 저는 이번에 새로 개봉한 공룡 시리즈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여운이 깊이 남고 좋더라고요. 아, 네. 요즘 영화 산업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교실에서 이렇게 히어로물 영화 보고 오면은 맨날 따라하잖아요. 막 토로 막 이러면서 그죠?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스포일러 하면서 막 네네네. 그런 아이들의 연기 열정과 끼를 교실에서도 이렇게 살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살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응. 클릭 연극. 아, 알고는 있지만 20명이 넘는 교실에서 이렇게 교육 연극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되고 걱정부터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연 원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교육 연극 생각하면 걱정부터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의 원추쌤이 그런 선생님의 걱정들을 조금 덜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교육 연극. 네, 너무 궁금하고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원추쌤을 빨리 모셔볼까요? 원추! 원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흥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콩깍지반 콩알쌤입니다.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콩깍지반이라고 하셨는데 왜 콩깍지반인가요? 콩깍지는 콩알이 완전히 여물어서 세상에 나갈 때까지 소중하게 품어주다가 이제 때가 되면 팡 터뜨려서 세상에 내보내주죠. 저는 이제 교육이 콩깍지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여물 때까지 잘 소중하게 품어주다가 때가 되면 혼자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독립을 시키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 이름을 콩깍지 반이라고 지었어요. 소중히 품어주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독립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립이 교육의 최종 목표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저희 교육의 목표를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지식이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정말 친숙한 능력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연수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듣는 기능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입식 지식교육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예술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5, 6학년에 국어교과에 연극 수업이 통째로 한 단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 혹시 연극 수업 해보셨나요? 해봤죠. 아, 근데 애들이 대본도 못 외우고 또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이것저것 소품 만든다고 시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도 막히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네, 맞아요. 연극 수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선생님은 너무 힘든 수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도 학생도 부담 없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연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극 수업 중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연극놀이예요. 오늘은 아이들이 재미있고 선생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연극놀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뭔가요? 때리러 오셨나? 흉기? 신문지죠. 막대기. 이게 정말 신문지 막대로 보이나요? 막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거 같죠? 콩깍지쌤이에요. 그러니까 콩깍지쌤인데. 네, 이게 정말 신문지 막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문이 필요해요. 주문은 하나, 둘, 짝!
박수를 치면 됩니다. 아, 네. 한번 주문을 같이 외워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아. 이명증? 오, 왕건이. 와, 아, 왕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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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개다, 기이개. 귀이개. 네, 이거 무엇이었나요? 기이개. 네, 기이개죠. 아.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릴 놀이는 이건 막대가 아니야입니다. 아. 네, 먼저 아이들이 활동했던 영상을 살펴보고 설명해드릴게요. 하나, 둘. 어, 이건 대사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만. 대사 시작! 이 놀이는 동작만으로 신문지 막대를 활용하여 즉흥 연기를 펼치는 놀이예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이 막대가 테니스 라켓이 되기도 하고 두루마리 휴지가 되기도 하고 엽기가 되기도 하였다가 응원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극을 하다 보면 파란 보자기로 바다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북극곰이라고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연극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 놀이를 통해 연극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제 연극에서 간편하게 다양하게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근데 선생님 이거 한번 맞추시겠어요? 이게 연극적 상상력 좋은데 이 막대기를 가만히 보면은 꼭 반에서 이거 가지고 칼싸움하고 이렇게 막 총 쏘고 이런 애들 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신문지 막대를 활용해서 즉흥 연기를 펼치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 칼, 맞아요. 그다음에 담배. 아, 담배.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연극 수업을 할 때는 총, 칼, 술, 담배, 그다음에 폭력적인 장면은 절대 연출할 수 없다. 요거를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하고요. 또 실제로 연극을 해보면 아이들이 막 웃기고 싶어서 너무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그가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해야지 무조건 웃기려고 억지스러운 연기를 펼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미리 주의를 주어야 됩니다. 꼭 아이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연극 놀이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비켜주세요예요. 이번에도 아이들의 영상을 먼저 살펴본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어머, 주원이 친구 오랜만이네. 자, 오늘은 주원이네 엄마가 입만 보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고개 젖히고. 오케이, 침치도 없고 깨끗이 자라고 있네. 이제 가봐. 안녕하세요. 이제 호범이 친구 오세요. 하나, 둘! 아이고, 여기 있었어? 우리 야기. 엄마 추워서 이거 먹어. 일어나. 일어나. 아니 이건 좀. 돼지. 자, 이 놀이는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원래 앉아 있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드는 연극 놀이예요. 네, 이거 마지막 아까 영상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아이가 이렇게 고양이 집사 같은 연기를 하니까 앉아있던 아이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고양이처럼 냥 이렇게 연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즉흥 연기이다 보니 원래 앉아있던 아이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들어오는 아이가 집사 연기를 했더니 앉아있던 아이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에 무척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죠. 저도 이 집사와 고양이라는 상황이 너무 재미있고 웃겨서 많이 웃었던 장면입니다.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정말 기대되는 놀이인데요. 그럼 이 연극 놀이를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활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놀이도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억지 연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어나지 않고 버티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기고 앉아있으면 이기고 일어나면 지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즉흥 연기를 통해서 대사와 그 동작을 주고받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면 적절한 대사를 하면서 일어나야 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영상이 너무 재미있었어가지고 당장 교실에서 해보고 싶은 교실 연극 놀이네요. 그럼 선생님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알려주시나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지 동작과 인터뷰 또는 핫시팅이라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이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연극 수업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법이에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지도서에도 이 활동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정지 동작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지 동작이란 말 그대로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을 사진 찍듯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법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장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서 이제 시장 속의 모습을 정지 동작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정지 동작 상태에서 한두 마디 정도의 대사와 동작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호를 정지 동작 상태에서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아이들이 짧은 대사를 하거나 움직임을 하는 장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터치.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네. 아, 좀 창피해요. 네, 이렇게 수업 중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정지 동작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간에도 이제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교과서 속에 실린 역사 사진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보고 이제 정지 동작 상태에서 각각의 인물의 마음을 인터뷰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상황 속에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또 서로 다른 마음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지 동작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활동이 핫시팅이에요. 핫시팅은 학생 한 명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럼 좀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핫시팅 기법 활용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아, 제가 올해 이제 국어 시간에 네. 시 단원을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예술이란 무엇일까? 우리 삶에서 예술은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반에 한 아이가 갑자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배짱이는 너무 억울하겠다는 거예요. 걔는 열심히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노래한 예술가인데 그렇게 게으른 뱅이라고 동화책에 그림책에 나와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배짱이를 인터뷰해보자 이렇게 해서 배짱이를 인터뷰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짱이 역할을 할 아이를 한 명 뽑고 이제 반 친구들에게 배짱이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했어요. 그래서 배짱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죠. 제가 너무 웃겼던 에피소드가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배짱이 인터뷰를 하고 보내주면서 배짱이야 배짱이야 너는 아직은 인디 뮤지션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이유 BTS 못지않는 훌륭한 이제 대박을 칠 거다 정말. 그러니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이런 당부의 말들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들도 훌륭한데요. 배짱이에요. 네. 아, 네. 다양한 과목들과 연결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핫시팅 기법을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팁을 드린다면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 핫시팅을 해보면 대답하는 아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대답할 아이가 정해지면 하루 이틀 정도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 저랑도 이제 제가 예상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 하시팅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오면 적절하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일러주기도 하고요. 이게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크라임 씬이라던가 그런 아, 맞아요. 그 역할에 이제 딱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이런 연극 놀이 말고 진짜 연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극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완성된 연극을 해보고 싶잖아요. 연극 놀이 말고. 그러면 완성된 연극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완성된 연극 수업을 할 때, 만들 때 아이들이 가장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대본 외우는 거 아닐까요? 아, 워낙에 못 외우기도 하고 어떻게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연할 때는 애들이 긴장하다 보니까 막 어버버하고 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대사 외우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연극 수업을 할 때 대사를 외우지 않고 연극을 하게 합니다. 대사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보통 선생님들은 대본을 쓰고 역할을 정하고 대본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대본을 쓰기 전에 역할을 먼저 나눕니다. 역할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요 친구들하고 같이 즉흥 연기를 펼쳐봅니다. 즉흥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대본으로 옮깁니다. 대본을 쓰고 네 그러면 저절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대사를 외우게 됩니다. 되게 참신한 생각이신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이들과 만든 시 연극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구구단을 외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먼저 윤빈이부터 해볼래? 2, 1, 2, 2, 4, 2, 3, 6, 2, 9, 10, 8. 우리 유빈이 엄청 잘하네. 이번엔 동석이가 해볼까? 2, 1은 1, 2, 2는 2, 2, 2, 4. 아이 그만해. 너 집에서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 왜 이렇게 못해? 형 있어요. 네? 유빈아 가서 동석이 형 좀 데려와야겠다. 이 영상은 모둠별로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르고 그것을 시연극으로 바꾸어 본 거예요. 이 시에서는 선생님, 내 동생, 나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했었는데 보통 모둠은 네 명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동생 친구를 한 명 추가해서 네 명의 등장인물로 역할을 나누었어요. 그럼 모둠원들은 이제 등장인물이 결정되면 역할부터 정한 다음 즉흥 대사를 해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즉흥 상황에 맞게 즉흥 연기를 해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극본으로 옮기면 굳이 대사 외우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이 자기 대사를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다가 자기 대사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즉흥 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문학에서 단편 소설이 있으면 장편 소설이 있죠. 연극에서도 단막극이 있으면 장막극이 있습니다. 장막극은 1막, 2막, 3막 이렇게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긴 연극을 장막극이라고 해요. 요즘은 학교에서 중편이나 장편 동화로 온작품 읽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연극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의 대사를 많이 외워야 하고 역할마다 비중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전체 이야기를 총 6개의 막으로 구성을 하고 한 모둠이 하나의 막을 맡아서 연극으로 꾸미게 합니다. 그럼 하나의 배역인데 막이 바뀔 때마다 인물이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둠별로 하나의 막을 맡아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하나의 역할이라도 1막에서 6막까지 모두 다른 학생들이 주인공 연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연극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1막만 연기를 하면 되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역이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쟤는 요거였는데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이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하면 좋아요. 지금 이 사진은 개밥의 도토리라는 중편 동화를 장막극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각 막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인 필라와 이제 그의 언니 유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공연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약속을 해요. 주황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필라야, 조끼를 입은 사람은 유라야, 배우가 바뀌어도 이 소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역할이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정말 재미있는 연극을 한 편 본 듯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우리 콩알쌤 최희주 선생님과 재미있는 교육연극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원쌤, 네. 오늘 교육연극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연극 수업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콩알쌤께서 유용한 팁과 기법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주신 콩알쌤, 최희주, 원추쌤께서는 혹시 아직도 연극 수업을 아 그래도 난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 이제 연극 수업 물어보면 나는 연극이 뭔지도 모르고 연극 수업은 더더욱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사는 배우가 아니라 연출가다. 저희가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잘해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죠. 박찬욱 감독이 연기를 잘해서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된 거는 아니에요. 교사는 내가 연극을 잘 못해, 연기를 잘 못해도 아이들이 잘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연출만 해주면 됩니다.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주면 돼요.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즐겁게 연극을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연극은 교육 연극이라고 하죠. 완성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그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 용기를 드리는 이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도 도전.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연극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연극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창문이다. 아이들은 연극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본인의 창문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콩알쌤, 최희주, 원추쌤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업 원추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아이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교육 연극 수업. 원추! Yes, I want to! 연극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배우가 아니라 땡땡땡이다. 연기를 못하는 교사도 연극 수업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